추어탕에 내장이 들어가니까 더 구수하고 더 깊은 맛이 나요. 내장이 들어간 추어탕? 진실 확인을 위해 오늘 주인공 추어를 만나봤습니다. 어머, 통통하게 살 오른 것 좀 봐. 가을 물고기라는 이름답게 겨울잠 자기 직전 가장 영양이 풍부하답니다. 진흙탕을 누비던 추어, 깨끗하게 해감한 후 한 볼 탈퇴, 한 시간 동안 푹 삶아주는데요. 별도의 손질 없이 통으로 삶아 으깨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내장에 함유된 무기질과 뼈에 함유된 칼슘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다나요? 아, 버릴 게 없죠. 통째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들어가지 영양소가 그대로 전달돼요. 이게 바로 보약이죠. 맛있는 보약을 만들기 위한 핵심 단계. 믹서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추어를 갈아주는데요. 거의 인간 믹서 수준? 내 손맛으로 내 느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그냥 바보같이 하고 있어요. 무려 3시간 30분 작업. 기계는 흉내낼 수 없는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내장은 부탁해요. 추어 내장 말고 또 다른 내장이 있나요? 아까 추어를 다 갈아 넣은 거잖아요. 익숙한 비주얼인데 설마 우리가 아는 그 음식? 뭐죠? 또 아까 내장 다 넣으셨잖아요. 아, 그 내장 말고 소내장이에요. 소내장이라면 곱창? 쫄깃한 맛이 일품인 곱창이 추어탕에 빠졌다. 여기에 고춧가루와 비법 양념으로 얼큰함 더해주고 향긋한 깻잎 푸짐하게 넣어주면 가을철 최고의 스테미나 음식 추어 곱창 전골이 완성됐습니다. 국물에 걸쭉하게 녹아있는 추어와 고소한 곱창의 만남, 의외의 찰떡 케미로 사람들 입맛 제대로 사로잡았는데요. 최근 저콜레스테롤 음식이라 밝혀진 곱창, 이제 살찔 걱정 노! 게다가 철분과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대표적인 보양식품 추어와 함께 먹으면 원기 회복의 효능을 더욱 높인다고 합니다. 아, 이게 잘 어울리나 봐요. 흔한 추어 국물에 밥 한 공기 뚝딱 말아 먹으니 보기만 해도 뱃속이 든든해진다. 미꾸라지와 이 곱창의 만남이 환상입니다. 환상. 곱창을 씹으면 씹을수록 이렇게 단맛하고 고소한 맛이 섞여가지고 제가 이런 곱창 맛을 처음 먹었어요. 추어는 구수하고 곱창은 고소해가지고 국물 맛이 최고예요.